야시장 진짜 오랜만이네요. 갑자기 무슨 먹방을 찍고 있냐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공항에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지금 시간 7시 5분이고요. 이제 저는 공항에 체크인을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코이카 하면은 좀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출장을 가서 거기서 원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 사업이나 뭐 봉사단 사업 같은 그런 여러 프로젝트 사업들을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평가실에서 하는 여러 평가 기법들 중에 영향평가라고 하는 평가 기법이 있어요. 긴 호흡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어떤 비교 대조군을 설정하고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평가 기법이거든요. 이번에는 또 영향평가의 전문성을 지닌 세계은행 월드뱅크라는 기구의 다임이라고 하는 영향평가 부서를 섭외해서 공동 워크숍을 2박 3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입국 수속 끝나가지고 이제 짐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날 아침이 밝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워크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내용이 되게 알차고 뭔가 많이 몰아쳐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저녁 만찬이 있어서 저희 월드뱅크하고 저희 코이카하고 전체가 한번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를 좀 가지게 됐어요. 월뱅에서 이제 어떻게 영향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해 주시고 좀 많은 인사이트나 그리고 저희 사무소에서도 이제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콕은 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워크숍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I mean, what if you just look at the average fraction of going to college? So this is not... 저는 이제 오전 세션은 끝났는데 제가 평가실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 또 내부 평가라고 저희 코이카 직원들이 직접 사업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출장지에 와 있지만 그 회의를 좀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웃기세요? 부서장님? 아니 너무 손님님이 뚝딱거리셔가지고 착수 보고에서도 그렇고 좀 계속 나왔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합시다. 네. 잠깐 야시장 좀 둘러보려고 왔는데 네, 야시장 진짜 오랜만이네요. 고기야. 저 태국 왔으니까 팟타이나 하나 먹어볼까 싶습니다. 피카 팟타이 까이 미마이? 미카. 짧은 태국어로 팟타이하고 그냥 함께 곁들여 먹을 맥주를 시켜봤거든요.
갑자기 무슨 먹방을 찍고 있냐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라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 혼자서 지금 뭔가 모도쇼를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코이카 유튜브를 보고 계신 게 맞고요. 아 진짜 이 맛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네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What was the most impressive thing about this episode? The most impressive thing was that I didn't know what I knew, which was the best thing. I think that working and learning is a lot of different ways, so I think that new methods and working together, I think that's the most impressive. Hey, Cox! Hey, Cox! Can you testify how his presentation great? It was amazing. His presentation, it was another world. Oh, everyone was very entertained. Even though he was super nervous, amazing. Amazing 했답니다, 여러분. 네. 감기 우량합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계신 곳들에서 만나 뵙게 되길 바라고 더 좋은 협력을 해나가기를 네,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워크숍 또 하실 거죠? 아, 네. How was this workshop? Yeah, the workshop was amazing. Everyone from Koika is amazing and super engaged and hope yeah, really? It makes us excited about the partnership. 네, 2주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2박 3일 워크숍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영향평가를 넘어서 좀 더 실무적으로 사업평가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건지 테크니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코이카와 월드뱅크 다임과의 협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워크숍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되게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는 워크숍인 것 같습니다.